네, 자, 오늘 5월 20일 퇴근길 페이지 2. 먼저 오늘 증시 정리해봐야죠. 오늘 증시 정리는요. 증시 요천 하나, 둘, 셋. 우리 김권진 연구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네, 어린이들. 안녕하십니까? 네, 주린이 여러분 반가워요. 자, 오늘 네. 증시 상황 어땠을까요? 아, 오늘 시장 전체적인 흐름은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표정 짓고 싶다라는 거. 여러분들, 예전에 과속 스캔들에서 그 어린애가 왕석현이던가 그 친구가 일을 하던 그런 모습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표정이었지 않나라는 아, 뭔가 얘기를 썩소. 네, 썩소를 좀 날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위험 자산에 대한 이런 흐름이 조금은 악화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무조건 막 성장들이 와, 가자, 가자 이런 분위기였다가 네네. 어디 쪽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까? 3월 달 들어서 경기민감주. 네, 맞습니다. 네. 3월 달에 나스닥이 한10% 정도가 깨지면서 3월 첫 주에 나스닥이 한10% 정도 깨지면서 그때부터 바로 주도주가 바뀌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맞습니다. 네, 맞다라는 거. 아, 예. 취임새 아주 좋습니다. 플러스 100점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여러분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라는 거 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현재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나는 계속해서 성장주를 밀어줄 거야,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성장주를 민다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네.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야라는 것을 배팅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래야 성장주에 투자한다 네, 그렇죠. 이거지요? 네. 네.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국도 슬쩍 야, 우리 테이퍼링 할까? 할까? 막까? 이런 식으로 말까? 여기까지 네. 가고 있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 조금은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나마 그동안 계속해서 버텼던 게 뭐였어요? 숫자였다라는 겁니다. 네네. 실적이 잘 버텨주는 라인들은 움직임이 괜찮았다. 하지만 얘들도 1분기, 2분기까지는 그나마 괜찮겠지. 과연 그런데 3분기 때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 줄까라는 이런 고민에 지금 현재 빠져 있는 시장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떡해요. 증시가 오늘 그래서 네네. 분위기 썩 좋지는 않았다 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특히 오늘 조금 그래도 좀 주목할 만한 어떤 뭐 기업이라든지 트렌드 혹은 뭐그 업종 어떤 게 조금 더 눈에 많이 들어오셨을까요, 선생님? 우선은 조금 뭐 탄소 중립제에 대한 이런 얘기가 조금 이쪽 저쪽에서 좀 많이 나오고 탄소 있는 것 같은데, 중립.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면서 탄소 중립 관련된 게 상당히 많이 톤당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거의 네. 뭐 12,000원 가까이가 내려왔다가 최근 들어서 한 18,000원 언저리까지 다시 올라왔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이쪽 라인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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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보셔야 된다. 특히 어디 중국 쪽에서 이쪽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해가고 있습니다. 아, 중국. 이 말은 탄소 중립을 지키겠다. 이 말은 또 어디 쪽으로 돌릴 수 있다? 네? 바로 이 철광주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철광. 철광주들을 이렇게 네? 계속해서 최근에 어땠었습니까? 상당히 좋았었다. 철광석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네? 지금 현재 탄소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철광을 안 만들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한 이런 고민을 계속해서 하면서 뭐가 되고 있어요? 바로 중국이 가도, 야! 외부로 팔지 마, 팔지 마. 우리 하기 더 힘들어. 팔지 마, 팔지 마. 라는 이런 분위기로 좀 다시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의 철광주는 좋아, 좋아, 가는 거야. 라는 이런 분위기 네. 계속해서 연결시켜 드릴 수 있을 것 중국이 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 우리 이런 너무 분위기는 좋군요. 당연히 좋죠. 우리 아니 수출이 안 한다잖아. 그럼 우리는 네. 와라는 이런 아, 분위기를 좋습니다. 계속해서 갈 수가 있을 것이다. 즉 아. 원자재에 대한 이런 흐름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오늘은 물론 좋지는 않았지만 이런 네.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또안 좋은 뉴스 하면 안좀 좋은 뉴스요? 최근에 좀 가상화폐에 대한 이런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아, 있죠. 여러분들 좀 가상화폐. 계속해서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유유유유 계속해서 눈물 흘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가상화폐에 관련된 주식들 지금 현재 주가가 완전히 다 밑으로 깨져 있다라는 거잘 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네. 예전에는 뭐 이곳 저곳에서 다
그 가상화폐가 야 이제 돼 이런 분위기여서 야 정말 1억까지 가자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었다가 네. 지금은 반토막이다라는 4천원까지 내려와 버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거 누가 가장 많이 얘기를 한 거다? 중국입니다. 아 중국. 중국 쪽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기축통화는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달러 미국 달러 달러 정답 달러. 어, 벌써 점수를 많이 따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 프로님이 점수 달러 네 달러 어, 라임 좋습니다. 네. 실제 근데 중국 쪽에서 뭘 하고 싶어 합니까? 중국의 위안화를 결국은 기축통화를 만들어 싶어 하고 지금 현재 디지털 화폐를 계속해서 자기 선생님 저요 네네 CBDC 네 네네. CBDC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정답 어, 정답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 졸업 예정이다라는 건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네.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아, 이런 기축통화에 대한 이런 것을 갖기 위해서 뭐 가상화폐는 야 이거 하지 마 이제 이거 우리 하지 마 너희들 뭐 하면 혼낸다. 에. 실제적으로 이제 공산당이다 보니까 이게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가상화폐에 대한 이런 고민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둬야 될 것은 결국은 경기 민감주 쪽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아. 가져보자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경기 민감주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조금 더 힘을 쓸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는 당분간 뭐 최소한 한두 달은 계속해서 그쪽으로 트렌드가 계속해서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성장주도 뭐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밀렸던 뭐 네. 전기차 라인들은 뭐 최근에 다시 조금 움직이는 거 보면 그러니까요. 어 괜찮게 움직여지는 모습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어, 이제 바닥에서 다시 위로 올라오는 분위기는 연출이 될 수 있지만 시장의 지금 현재 주도주는 네. 어, 단연컨대 경기 민감주다라는 아. 거 얘기해드리고 뭐 최근에 뭐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영화 어떤 영화요? 막 이렇게 하면서 자동차 확 막 떨어지고 있는 거. 모르세요? 그 무슨 영화예요? 자동차 떨어지는 거 몰라요? 민머리 아저씨 나와서 대장으로 네. 나오는 거. 민머리 아저씨? 아, 자, 어떡하지? 이거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아, 제목이 뭔데요? 분? 분? 분노! 분노의 질주? 아, 네, 정답! 아, 그 언제적 영화인데 지금 영화라고 그래? 옛날 영화 아니에요? 아, 어떡해요? 트렌드를 모르세요. 개봉했잖아요. 아, 최근에? 아, 새롭게. 아, 그... 어, 새로운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 어, 뭐 CGV에 뭐 지금 현재 예약자 뭐 거의 뭐 첫날 뭐 40만 명 넘게 지금 현재 들어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 그래요? 요즘에 영화를 아예 안 보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아, 실제 분명... 지금 현재 다시 그쪽이 지금 현재 뜨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가 끝나면 가장 많이 하고 싶은 거 뭐 여행이 1위고요.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여행을 막 밀었던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뒤로 주가 어떻게 됐었다? 기억나세요? 안 나요? 쭉쭉 가, 전 기억납니다. 쭉쭉. 네, 아, 그렇죠. 대단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쭉쭉 갔었고 이번에 2등은 바로 영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좀 많이 아직은 못 보겠지만 네? 그래도 이 영화의 라인들 그리고 앞으로의 이런 흐름들은 그쪽으로 계속해서 경기 민감주 어. 우리가 실제로 하는 소비재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어. 좀 당분간은 네? 주도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그동안 못 봤던 영화도 좀 이제 가서 직접 영화관 가서 보는 어, 네.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어, 뭐 특히 뭐 분노의 질주 같은 거는 우리가 큰 대화 이렇게 해서 아 집에서 보긴 좀 그렇죠. 아, 좀 그렇죠. 네. 조금 물론 요즘에 집에서도 뭐 최소한 이런 TV 크기는 많이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크게 아, 그럼요. 실제적으로 사운드도 중요하고 빰빰빰빰라는 네. 이런 모습이 중요하지 아. 않을까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 그 직접 이제 오프라인 소비와 연결된 연관된 그런 업종들도 우리가 좀 매의 눈으로 잘 아, 살펴봐야 하나씩, 되는 거군요. 하나씩, 네. 네. 최근에 뭐 미국 시장을 보면 실제 소매업체들이 엄청나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도 어, 야, 우리나라 소매 쪽도 여러분 최근에 어, 백화점 좀 가보셨습니까? 백화점이요? 네네. 백화점 갈 일은 별로 없죠, 제가. 아, 백화점은 안 가세요? 네, 그럼 뭘로 다 클릭? 아, 저는 이제 예, 뭐 쿠팡. 아, 쿠팡. 네. 예. 아, 네, 그렇죠. 쿠팡 하시는데 네. 실제적으로 어, 오프라인 쪽에서도 지금 현재 백화점 쪽 가면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오히려 어, 매출도 실제로 괜찮게 나오고 있답니다. 다 기저 효과죠. 작년에 워낙 깨져 있어서 있기 때문에 네. 올해 조금만 가더라도 우와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생성이 아.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네. 실제 소비에 대한 보복 심리가 여전히 유효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 업체들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소매 업체들도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되는 이런 업종 라인이다라는 얘기 네. 드리겠습니다. 그 소비 업종 같은 경우에는 네네. 예를 들면 이제
매출이 이제 증가할 때가 있고 네네. 실제 그게 이제 기업 이익으로 바로 이제 반영될 뭐 타이밍이 약간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겠죠. 어느 때가 이제 주가가 가장 그래도 괜찮게 나올 때입니까? 우선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안 올 때 올라올 때 이런 매출에 대한 이런 흐름이 조금 가장 더 중요하다. 아, 매출에 대한 흐름이 올라갈 때. 주식이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주식? 마진은 사실은 네. 우리가 지어 매고 야 쓰지 마 하면 숫자는 올라가긴 합니다. 계속 그런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네. 그게 바로 이 매출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 매출이 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 가장 주가는 좋을 가능성이 높다. 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뭐 요 정도면 다 됐을까요? 아니면 뭐 혹시 또 남은 게 좀 있을까요? 아, 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제가 할 생각으로 네, 왔습니다. 오늘 일찍 가려고 그러세요, 오늘. 아, 오늘 그 유치원이 오늘 좀 빨리 문을 닫아야 되는 그렇습니까? 이런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 해보고 있습니다. 자, 네. 우리 증시 유치원 하나 둘 셋 우리 김건진 팀장님 아, 오늘도 매우 즐거웠고요. 짧고 아주 임팩트 있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저 홍보하실 거 있으면 한 30초 시간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회사를 좀 옮겼습니다. 언제 옮기셨어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제가 이적을 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거기도 이적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아, 아닙니까? 이적을 쓰라 아니, 같은 업종이니까. 아, 같은 업종에서 네. 어디로 가셨어요? 아, 저 KB증권으로 움직였고요. 아. KB증권 부장으로 예, 이제 제가 움직였다. 아, 전에 드리겠고. 있던 회사가 어디셨죠? 한국투자증권이었습니다. 아, 한투에서 네. KB로 가셨군요. 옮겼고요. 뭐, 저도 뭐 KB에서도 계속해서 방송하고 있고요. 네. KB 프라임 클럽을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십시오. 대놓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KB가 역시 좋죠? 아, 좋죠. 네, 이미 저는 KB입니다. 네. 한투보다 훨씬 더 좋죠. 아, 당연합니다. 네, 우리 네. KB의 애사심까지 느낄 수 있었던 우리 김건진 부장님. 네. 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즐거웠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하반기 투자 전략 집중하러 가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